안녕하세요. 수성해요. 수성원장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시간에 이어서 뒷머리 라인까지 오늘 클리퍼로 연결을 한번 해볼 텐데요. 클리퍼 사용하는 방법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해보시고 남는 가발, 이렇게 버리는 가발 그냥 이렇게 한번 더 잘라보시면 더 효과적으로 잘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뒷머리 라인 표현하는 방식 제가 한번 클리퍼를 사용해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옆라인을 잘라봤고 뒷라인을 제가 이제 연결을 할 텐데요. 옆라인과 뒷라인을 자르실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를 트라이앵글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꼭지점이 좀 나와 보일 수 있도록 형태를 잘라주시면 두상 형태, 두상이 물음표 같은 느낌으로 형태를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잘라주시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두상을 예쁘게 물음표 느낌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트라이앵글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사람 얼굴이라고 과장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왜 트라이앵글 법칙이라고 하냐면 일단은 두상 형태 이렇게 라인, 윗라인을 보시게 되면 윗라인이 좀 살아 보여야 얼굴이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죠. 얼굴도 마찬가지로 코가 이렇게 없다고 한다고 하면 얼굴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시야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꼭지점이 하나가 조금 나오면 나올수록 얼굴선 자체가 조금 작아 보일 수 있는 효과, 꼭지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코가 이렇게 있어야지만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확실히 있거든요. 두상도 마찬가지로 뒷라인에 꼭지점이 있어야지만 두상 라인이 전체적으로 작아 보이고 예뻐 보이는 이런 볼륨선이 살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꼭지점을 만든다 생각하고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빛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모델명은 딱히 안 적혀 있어요. 너무 작아서 제가 안 보여서 이 빛인데 근데 빛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도구로 커트를 하시든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각도 개념만 잘 가지시고 손이 너무 핸들링 하실 때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만 잘라주신다고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맞다 생각하시는 거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옆라인을 잘랐기 때문에 뒷라인을 빛을 이렇게 대봅니다. 빛을 대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손이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느낌으로 커트를 해주셔야 각도 개념이 좀 살아요. 저는 밑라인은 살을 보이게 자르겠지만 그 전에 한 번 더 연결한다 느낌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1단으로 놓고 빗을 댄 다음에 각도 자체가 한 45도 정도 한다 느낌으로 해서 올린다 느낌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본 베이스를 잡고 커트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웨이트 라인을 여기에만 당길 거다 그러면 90도 느낌으로 올리셨다가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빛의 각도가 조금 이렇게 틀어져서 이런 식으로 가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치에 웨이트를 남길 건가에 따라서 볼륨선은 조금 틀려지시기 때문에 그 생각 계산하시고 커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간선에 대체적으로 한 중간선 정도의 이렇게 웨이트 느낌을 좀 남기는 편인데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45도 기준점으로 쭉 그대로 잡고 점차 길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형태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이 라인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자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뒷라인을 다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르셨다고 하면 사이드하고 뒷, 백 느낌을 연결하겠죠. 이 느낌에서 빛의 각도가 약간 돌아가겠죠. 돌아간 각도에서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커트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 라인 그대로 이런 식으로 올리겠죠. 이런 식으로 빛의 각도 느낌만 형태만 주시고 형태를 잡아줄 줄 아신다고 하면 남자 머리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기본 베이스. 그리고 이제 클리퍼를 올려치는 동작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밑라인부터 1단으로 잘라도 돼요. 하지만 사람마다 길이감을 어느 정도까지 줄지 모르기 때문에 길게 자른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더 긴 느낌, 클리퍼 고음함 있죠? 덮으셔서 자르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3단으로 내려서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잡으신 다음에는
그대로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이렇게 올리시는데, 이렇게 올리시는데, 이 올리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올리시면 여기가 좀 아시죠? 빵꾸 연고되시는 거 그러시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만 그대로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립라인 이 정도로 만약에 제가 라인을 자르셨다고 하면 빗을 대고 이 각도에서 그대로 연결만 하시면 돼요. 이 각도에서 그대로 연결만 하겠습니다. 빗을 대시고 이제 어느 정도 자를 건지 손으로 이렇게 조절을 조금씩 해주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천천히 이런 식으로 빗을 넣으신 다음에 형태감을 내가 자를 방향을 보시면서 형태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라인을 이 색깔과 맞아야 되겠죠. 이제 머리는 가장 중요한 게 클리퍼를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라데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라데이션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라데이션이 예를 들면 여기는 하얀데 여기는 검은접접하면 멀리서 봤을 때 왠지 저 사람은 목에 떼낀 것 같은 느낌? 좀 너무 말이 심해요. 하여튼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색감에 일치하는 느낌으로 커트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에 아주 짧게 잘랐죠? 짧게 잘랐기 때문에 1단으로 놓고 형태를 다시 한번 민낯을 밀어보겠습니다. 그러시고 민낯 자르실 때 좀 중요한 게 길이감을 좀 길게 자르시는데 클리퍼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안전하게 빗을 대시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윗라인만 자를 때. 윗라인 자를 때요. 이렇게. 그러시면 윗라인까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형태감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일정하게 툭툭툭 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클리퍼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미니 클리퍼로 이제 3단 놓고 그 윗라인의 그라데이션 여기까지 자르셨다고 하면 정면으로 이렇게 자르고 있는데 제 몸이 앞으로 이렇게 가서 옆으로 한번 봐보세요. 옆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삐져나와 있는 게 보이세요. 눈으로. 그런 데를 자르고 싶으면 빗을 그 상태에 대시고 클리퍼 동작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손으로 한번 대봅니다. 좀 삐져나와 있다 생각하는 부분을 손으로 대고 그 느낌의 가위를 대시는데요. 가위를 대시고 자르실 때 각도 개념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동작을 할 때 싱글링을 하실 때 이 배가 이렇게 들어가서 자르시게 되면 윗라인이 파먹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간 라인을 끝라인 이렇게 끝라인에 빗만 대시고 자를 부위만 정확히 대신 다음에 손을 대시고 자를 부위만 빗의 각도, 두상 각도, 볼륨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싱글링을 여러 번 동작해 주시게 되면 천천히요. 천천히 여러 번 동작을 해주시게 되면 되게 편안하게 자국 없이 형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라인과 뒷라인, 옆라인과 윗라인 연결하실 때도 싱글링 하실 때 윗라인 이렇게 치실 때도 보시게 되면 빗을 딱 대보시면 여기는 없는데 여기만 살짝 나와 있는 느낌이 있으세요. 이 느낌에서 그냥 이 느낌 그대로 천천히 잡고 이렇게 보시면서 앞, 뒤, 옆, 어디가 길어졌나, 어디가 짧아졌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게 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클리퍼를 마스터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백사이드에서 뒷라인까지 연결하는 느낌의 동작을 한번 연출을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윗라인 어떻게 질감 처리하고 어떻게 형태를 만드는지 한번 제가 연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헤어 모델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제 커트 수강 12월 달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제 개인 카톡으로 문자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